왜 멈춰서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놈이 나는 사회 나와서 운용 잘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만큼 올라섰잖아요. 한계가 있어. 육아 가면 딱 얻었어요. 왜? 네 실력이라는 기운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춰서면 누가 필요하냐 하면 이 판에 힘이 필요해요. 내가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힘으로 왔다면 그 다음에 이 판에 힘이 필요하다니까. 그때 우리가 찾는 것이 이 사회를 잘 보세요. CEO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었던 CEO를 찾는 게 그게 2판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이라도 나왔다든지 이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의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합세가 돼가지고 간다면 이것이 이 사람이 배운 환경의 힘 때문에 질량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질량 때문에 갔는데 대학 나온 사람하고 갈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학사밖에 안 되니까 학사들이 지금 갈 수 있는 한계가 어디 있느냐면 보통 기업이 될 정도면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용을 하는 게 대학 나온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이제 제일 큰 기업은 대학 나오는 중에서도 최고 우수한 사람을 찾아가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 갖다 전부 다 활동을 시켜놓으면 요 100명이라든지 1000명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리고 와서 활동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 70%는 잘하는데 30%는 죽 서는 기라. 이 판을 지금 활동에다가 이은 거야, 지금. 성적이 우수하다고. 이 사람들은 죽어요. 활동을 하는데 맨날 그, 뭐, 연구, 뭐, 이렇게 하면 수입을 못 올리게 돼 있어. 수입 올리는 거 하면 거리가 멀다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민폐기치입니다. 회사는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수입 못 올리는 놈은 따로 놓고 이 사람은 따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같이 여가 나니까 어떤 놈 저 똑똑하기는 한데 참 저거 뭐 테레비 한 대도 못 팔아오네 저게. 똑똑하기는 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활동하는데 잘못 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활동할 사람들이 3대 7로 있는데 우수자들을 뽑았으면 30%는 2판이고 70%는 4판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인사를 잘해갖고 자기 활동할 자리에다 잘라놓으면 스스로 이것이 확장하고 생산력이 커지고 팽창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기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데 들어갔으니까 실력 발휘가 일어나죠. 이런 거. 그래서 이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요 2판인가 4판인가부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영업활동인가 이 사람은 서류활동인가 이 사람은 비서직의 활동인가 뭐 요런 걸 잘 봐가지고 제자리에다가 잘 놓는 것이 그것이 인사를 바르게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학사들을 데리고 썼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활동을 해서 올라가는 게 실력이 한계라는 게 있는 거죠. 왜? 학사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내가 배운 질량. 요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활동을 시키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것이 3년이 갈지 7년이 갈지 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실력으로 올라갈 건 다 올라가 버렸지. 이 이상은 못 가요. 그동안 공부 안 했잖아. 뭐 몇 년 동안. 네가 지금까지 배운 실력만 갖고 써먹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지 활동을 낸 거지 공부는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계에 딱 부딪혀갖고 더 이상 못 가요. 실력이 그 이상의 질량이 없어. 요럴 때 뭐가 필요하냐. 석사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안 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못 풀어가.
이게 요런 것들이, 그 다음 석사는 석사대로의 자기 실력에 활동을 해도 그만한 실력밖에 안 나오지, 절대로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의 질량으로는 못 따라가게 돼 있다. 이 사회는 정확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어. 정의는 뭐냐 하면, 입하는 공부하는 사람, 또 연구하는 사람, 사파는 이 사회를 운용하는 사람. 이것이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절에도 교회도 사회도 기업에도 정부에도 어디든지 지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콩이 인간들을 키우고 있는 데서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운용을 하는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파는 어디서고 4파는 어디서고 2파는 어디까지 실력을 갖췄고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이만큼 일어서고 교육을 다 받은 이 사회가 됐고 이런 질량이 있는 사회가 됐는데 지금 운용을 못합니다. 왜? 운영의 주체가 더 필요한 질량의 그 입판들이 없다. 왜 지금 없다고 하느냐? 박사까지는 나왔어요. 박사까지. 박사 입판까지 나왔는데 이 박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70%입니다. 요 70%에 이 오면 박사까지 하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30%가 남았는데 이거는 박사 실력으로 안 돼요. 더 박사. 응? 그 박사. 이래. 박사 위에 연구한자들. 이 자들이 나와야 여기 실력이 있어서 이걸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70%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큰 게 70%까지 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기업들이 큰 게 70%까지 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종교들이 큰 게 70%까지 컸어요. 그럼 전부 다 70%에 머물고 있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터? 지금이 멈추고 있는 게 15년, 20년 됐어요. 70%에서 멈추고 있는 게. 이러니까 시간은 그만큼 줬는데 실력이 안 나와서 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저앉는다, 이제부터. 이대로 가면. 요거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장사치처럼 이렇게 크는 나라가 아니고 인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장사치가 아니고 장사치로 팽창할 건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한 단을 못 올라가. 인류의 지도자 등급으로. 그래가지고 존중을 못 받고 존경을 못 받는다. 지금 이래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제 이 사회가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면 존중받을 일을 해야 된다. 질량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기 있는 일 말고 존중받는 일을 해야죠. 인기는 모으는 거예요. 인기라는 것은 카리스마고 인기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집단을 모은다든지 내가 재주를 잘해갖고 사람들이 내한테 많이 왔다든지 또 돈을 많이 모았다든지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자리가 높게 있다든지 이런 건 다 인기예요. 이걸 출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세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까지예요. 가진 자, 얻은 자, 챙긴 자 뭐 이렇게 말을 비틀어도 그러면 이것이 갈 수 있는 게 70%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졌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갖는 게 그게 물질입니다. 물질 에너지를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많이 가졌다. 갖고 나서 뭐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그걸 찾았냐. 그럼 내 자리에 높은 데 갔어. 그럼 높은 데서 뭐 하려고? 그걸 찾았냐. 조직을 많이 사람을 가졌어, 이제. 뭐 하려고 여기다가?
그걸 못 찾는 거죠. 가지는 데까지는 70%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하면 70%에서 넘어가는. 요걸 원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인류사입니다. 미국도 힘을 가졌어요. 힘을 갖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힘을 가졌습니다. 어떤 힘이든 힘을 가졌어. 근데 이걸 갖고 뭐 하려고 이때까지 노력해서 이 힘을 갖춰놨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뛰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인류가 힘의 논리로 세상에 지금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 창 들고 있을 때 총 뿅뿅 쏠 때 요럴 때 힘의 논리로 싸울 때는 누가 이기고 저거 같아요? 지금 인류가 이만큼 질량을 갖춰놓고 힘이 이만큼 커져 있을 때 그 힘의 논리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구 불바다. 그저 용암으로 불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은석이 와가 불바다가 아니고 우리가 불을 놔가 불바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것도 불바다도 그냥 불바다 안 돼. 핵불바다. 핵입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 우리가 몰라서 그래 지금. 이제 고루한 이제 이 지금 이 지구촌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졌는데도 힘을 쓰지 못하면 다른 짓을 해요. 힘을 가졌을 때 뭔가를 원하면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꼬여가고 엄청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가고 꼬스러는 우리한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되기 위한 상태가 돼가 있는 거죠. 요럴 때 누가 필요하냐? 진짜로 이때까지 노력하던 진짜 2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2판으로 공부한 실력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력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실력자가 됐든, 저기 절간에서 나오든 교회에서 나오든 사회에서 나오든 개똥밭에서 나오든 실력자가 나와야 된다. 실력자가. 그럼 실력자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